가을에 진 미 송이가 이번 주 들어 조금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습도와 낮과 밤의 기온이 최적 상태를 보이면서 송이 풍작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이 채취 현장을 성나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주 소백산 인근의 송이산. 산을 한참 타던 송이 채취 농민들이 소나무 숲에 멈춰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솔가지에 숨어있던 송이를 발견합니다. 아직 가을송이라 부르기는 이르지만 채취한 송이는 제법 씨알이 굵고 향도 가을송이 못지않습니다. 올여름 무더위로 송이 작황이 걱정됐지만 다행히 이번 주 들어 영주 지역 높은 산에서 송이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송이가 지금 나오는 것 지금 품질이 아주 좋네요. 지금 원래 지금 몸도 단단하고 처음 나오는 것 치고는 지금 송이 굵기도 지금 아주 좋고요. 요즘 영주에서는 하루 수십 킬로그램의 송이가 생산되고 다른 지역도 소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송 등 지역 산림조합은 오는 11일 전으로 송이 공판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을 송이의 작황은 앞으로의 날씨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처럼 밤 기온이 10도대가 유지되고 낮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는다면 송이 작황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날씨는 나 최상으로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잡버섯이 많이 나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송이도 많이 날 것 같아요. 북부 지역은 오는 10일 이후 송이 수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